활동명 하지원, 본명 전혜림, 출생 1978년 6월 28일, 키 167cm, 몸무게는 46kg이다. 1996년 KBS 시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로 데뷔했으며 모범생이던 학창시절을 거쳐 단역으로 시작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톱 여배우로 성장한 배우다. 하지원은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모범생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8년 연속 반장으로 뽑히기도 하고 합창부 지휘를 하기도 하는 등 각종 대표 자리를 도맡던 잘나가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6년에 KBS 청소년 드라마인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에 누가 미니 원피스를 입을 것인가 편으로 열애계에 데뷔했다. 아쭈, 계속 튕겨? 무슨 소리야, 자질구레하게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게시판 디자인도 정해야 되고 전체 색깔 톤도 정해야 되고 벽에 걸 팬만들도 뭘로 할 건가 정해야 되고. 1998년도에는 사극 최초로 50%의 시청률을 기록한 대하 드라마 용의 눈물의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후 1999년 KBS ETV 청소년 드라마 학교2에서의 리얼한 반항아 연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원은 영화 가위와 폰 등 공포물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덕분에 호러퀸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으며 이후 2002년 영화 색즉시공을 통해 예약 스타덤에 올랐다. 여담으로 당시 하지원은 19금 영화 색즉시공의 출연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본은 너무 재미있었지만 배드신만 3에서 4번 정도 있어서 솔직히 못할 것 같았다라며 출연을 고사한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때문에 그녀는 윤재균 감독을 만나 배드신 말고 키스신까지만 찍을 수 있다라고 부탁했고 이에 윤재균 감독은 하지원의 출연을 위해 배드신을 모두 빼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배우 활동 이외에도 댄스 가수 활동을 일시적으로 한 적이 있다. 2000년에 아직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신인 가수 악스 대신 비주얼 담당으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했던 것이다. 무대에서 악스를 대신해 악스의 노래를 틀고 하지원이 무대에서 립싱크를 하면서 춤을 추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당시 얼굴 없는 가수였던 왁스의 정체가 하지원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고 이 노래는 화제와 인기를 모으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형태의 활동은 대창처럼 딱히 시청자를 기만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화제를 불러오기 위한 공동 마케팅일 뿐이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하지원은 이 무대에 오르기 싫어했다고 했으나 당시 영상을 보면 정말 열심히 잘 추는 걸 볼 수 있다. 2003년에 홈런이라는 곡으로 지상파의 가요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댄스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재미있는 점은 원래 그 곡의 주인인 싸이보다도 더 곡을 빨리 들고 나왔다. 그 바람에 하지원이 부르던 노래를 부르며 무대 위에서 날뛰는 싸이를 보며 왜 남의 노래를 가지고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또한 홈런 공연 중 한 TV 프로그램에서 하지원은 티팬티를 연상시키는 일약 파격적인 의상으로 등장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하지원은 티팬티가 아니라 섹시미를 강조하기 위해 부착한 끈일 뿐이다며 티팬티임을 부인하기도 했다. 1번가의 기적, 바보 등으로 활동을 이어오던 하지원은 2009년 해운대의 쓰나미가 온다는 설정의 재난영화 해운대의 강연이 역으로 등장했다. 해운대는 쓰나미라는 흔치 않은 소재와 하지원, 설경구, 박중훈 등 배우들의 명연기로 1,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으며 대흥행했다. 같은 해 찍은 내 사랑 내 곁에 역시 흥행에 성공했고 이 영화로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연기력까지 인정받았다. 흥행과 연기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었으며 2009년을 시작으로 하지원의 커리어는 정점을 맞이했다. 액션 캐릭터를 많이 맡아서 CNN에서는 그녀를 한국의 안젤리나 졸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드라마 황진이를 찍을 때 진짜로 외줄 타기가 가능한 수준까지 익혔다고 한다. 그 외에도 많은 거친 액션씬을 소화하며 스턴트에 대한 감각도 출중했다. 실제로 유연성과 운동신경과 눈설미가 뛰어나 한 번 본 동작은 바로 90% 이상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에다 배역에 요구되는 운동에 대해 몰입하는 노력도 뛰어나다고 관계자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다. 중국의 양자경과 장지희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하지원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영화 1번가의 기적 촬영 시 배운 복싱을 계속했다면 이시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라는 카더라도 있었다. 2011년에는 칠광구라는 역대급 망작이 탄생하면서 흑역사를 만들어버렸다. 칠광구는 한반도 남단 칠광구의 망망대에 떠있는 석유시 추선 이클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그 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였다. 장르 특성상 CG가 활용이 많이 되는데 퀄리티가 개판이었으며 당장 하지원과 오지호의 오토바이 경주신을 보면 판단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제일 큰 문제는 괴물의 CG에만 정성을 들인 나머지 배경과 괴물 간의 이질감이 강했다. 결국 이 영화의 대실패로 인해 한동안 한국 영화는 IMAX를 꿈도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하지원은 영화 칠광구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칠광구 마지막에서 괴물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순간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7광구 이후 바로 드라마 시크릿 가든 대본 리딩을 해야 했는데 7광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시크릿 가든 대본 리딩을 엉망으로 하게 되었고 결국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2013년 드라마 기왕후 발표회에서 온 나라의 기왕후가 한류 원조라고 말했다가 언론과 여론의 쓴소리를 받았었다. 이전에 방송되었던 기왕후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기왕후가 한류 기아에 이바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용한 듯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왕후의 이미지가 나쁘게 되어 있기에 이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기왕후는 역사 왜곡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하지원은 2013 MBC 연기대상에서 기왕후로 최고상인 대상을 비롯해 방송 3사 드라마 PD가 뽑은 올해의 연기자상, 시청자가 뽑은 인기상을 수상해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다양한 팔색조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청순하고 귀여운 캐릭터, 강렬하고 섹시한 캐릭터, 현대극, 사극, 비극, 코미디, 멜로, 액션 등 어떤 장르의 어떤 캐릭터에도 다 잘 어울리는 스펙트럼이 무척 넓은 스타일의 여배우다. 연기력 면에서 동세대 여성 연기자 중 최고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액션 연기가 되는 주연급 여배우라는 것도 유니크한 점이며 강렬한 연기뿐 아니라 눈빛으로 보여주는 섬세한 감정 표현 역시 매우 뛰어나다. 오죽했으면 기왕후의 역사 왜곡이 논란이 되었을 때 연기력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연기를 잘해서 더 미화될까 우려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을 정도였다. 2016년부터는 그림을 취미로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 그녀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면서 대본에 설정된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맡아 연기해왔던 것과는 달리 캔버스에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림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며 힐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그림은 하지원의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2021년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청담 쇼룸 4층의 아틀리에에서 개막한 그룹전 우행의 자신의 작품 슈퍼카우 연작 3점을 출품하며 화가로 데뷔하기도 했다. 하지원의 볼륨감 넘치는 비키니 몸매가 재조명되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지원이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이 게재됐는데 공개된 사진 속에서 스트라이프 무늬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특히나 하지원은 탄탄한 복부와 볼륨감 가득한 라인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하지원 몸매가 장난 아니네, 이 정도였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시상식과 화보 등에서 볼륨 있는 몸매를 과시하며 의외의 글래머 스타로 불리고 있다. 존경하는 배우는 고두심으로 춤추는 가야꼬에서의 모습을 보고 배우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두심과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2022년 10월 커튼콜에 함께 출연하는 게 확정되면서 드디어 함께 작품을 하게 되었다. 커튼콜로 첫 호흡을 맞추게 된 것에 대해서는 촬영장에서 정말 따뜻하시고 귀여우시다. 선생님과 함께하게 돼 정말 너무 행복하다며 정말 존경스럽고 배우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도 선생님 때문이다. 선생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갖고 싶다고 존경심을 표했다. 이상이다.